자, 함도사님들 안녕하십니까? 오늘 모처럼 편안하게 쉬었습니다, 여러분. 그동안 연말이다 연초다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좀 뛰어댕기고 그랬었는데, 오늘은 제가 그 아침에 산골집에 일이며 뭐 이런 걸 이렇게 하느라고 바쁘게 이렇게 지났는데, 오늘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꼬막을 이렇게 저 오늘 그 뭐라 그럽니까, 삶아가지고 양념 해가지고 지금 이게 꼬막 비빔밥. 꼬막 비빔밥, 이렇게 맛있게 해가지고 저녁 한끼 먹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이거 먹는데 갑자기요. 독주빈님이 찍어야 된대요. 진짜. 이게 진짜 힘들답니다. 아니 뭐 힘들게 뭐 유튜브가 뭐 찍는 거지. 자, 조금만 내가 이거 하는 걸좀좀 보여주세요. 내가 저이 꼬막을 까가지고 여기다가 이게 저 우리 구독자님들 보신 뭐, 야 이거 야 이거 맛 맛있더라고. 이거 아주 먹어보니까 우렁된장찌개. 우렁된장도 넣고, 그 다음에 여러분 쭉쭉 꼬막을 빼가지고 여기다가 해요. 꼬막이 근데 이 저기 삶을 때잘 삶아야 돼요. 일단 한번 먹어보자. 꼬막밥, 꼬막. 아, 나는 꼬막밥이 사실은 여친할 때 벌교 그 가면요, 꼬막 비빔밥이 진짜 맛있게 잘해요. 전라남도 벌교. 거기가 아, 갯벌이잖아요. 여자친구한테 꼬막 비빔밥 있다는 걸 처음 들었어요, 사실은. 저도 그 내륙 쪽에 살아가지고 아, 근데 꼬막이 그전에 내가 30년 전에 전남 장흥을 갔었어요. 장은 옆에가 벌교인가? 벌교는 이쪽 아니 전라남도 쪽이에요. 벌교가 전라도예요? 예. 국물에서 모든 뭐 쳐야 돼. 야, 근데 이 꼬막이 꼬만 줄때 자꾸 또 진짜 희한하던 게 두부. 짜다니까요, 너무 많이 너무 자꾸 이래가지고 나 사람을 나쁜 사람을 만든다니까. 이런 맛 처음 봤어요? 아, 난 꼬막 비빔밥이 있는지 몰랐다니까, 진짜로. 미치겠다. 맛있어요? 아, 말이 진짜 맛. 이거는 내가 유튜브 찍는다고 하는 말이 진짜 맛있네. 꼬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긍정하지. 또 무성의하게 찍네. 한손으로 딴짓하면서 이러고 아, 있잖아. 이거 고정을 시켜야지. 나도 먹어야 될거 아니야. 아, 살 뺀다면서 뭘 자꾸 먹으려고 그러니. 근데 이게 뭐 된장도 이렇게 맛있나, 이거? 우렁된장찌개. 아, 잠시만요. 아, 정말 맛있네. 세우세요. 나도 좀 먹게. 꼬막꼬막. 밑으로 내리셔야지. 예, 됐어요. 그게 훨씬 잘 나오네요. 이래도 먹으면 또 경망스럽다고 그럴 텐데. 내가 희생을 해야지, 뭐. 우렁 된장찌개. 이게 막바지인데 맛있네요. 마지막이라. 꼬막이 들어가니까 쫄깃쫄깃한 맛이 나네. 그럼 쫄깃해요. 이게 잘 삶아야 돼요. 삶을 때나 같은 경우는 식초 좀 넣고요. 물을 펄펄 끓일 때 마늘도 좀 편썰어 놨고 한쪽 방향으로만 돌려야 돼요. 이리저리 휘지면 안 돼. 그거 왜 그래요? 그러면 한쪽으로 탱글탱글한 게 몰아지지가 않아. 요거는 꼬막은 핏물만 싹
없애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쫄깃쫄깃해갖고. 아, 나 꼬막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알았나. 아, 배불러. 이 된장을 더 넣으시지. 괜찮아요? 아니, 생선은 아예 젓가락이 안 가네. 구우라면요. 그래서 내가 꼬마국으로만 먹자 그랬더니 구우라면. 아, 참 별미는 별미지. 나는 꼬막 비빔밥은 진짜 처음 먹어요. 정말로. 에휴, 알겠어요. 가끔씩 해드릴게요. 이게 사실 손이 많이 가요. 양념장에서 해야 되지. 삶는 게 이게 빠락빠락 이게 문질러야 돼. 이게 토해내야 되거든. 안에 있는 그 갯벌 찌꺼지 있잖아. 저걸 하나 꺼내서 밥에다 촥 얹으셔요. 이렇게요? 이렇게? 이렇게? 그렇죠. 침샘 자국하시겠다. 그 밥 먹으면서 촐랑대고 먹으면 안 돼요. 몸을 휘젓고 옛날 어르신들이 보면 한마디 해요. 아, 그런 게 신경 안 써요. 내 삶을 즐기면서. 독불장군. 아, 꼬막이 좀 별미세. 요때가 맛있는가? 요때가 최고 맛있을 때. 어떤 생선이고요. 겨울에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. 꼬막도 그렇고 석화 알죠? 굴. 그것도 그렇고. 그리고 가메기도 겨울 요때 먹어줘야지 맛있고. 근데 머리가 이쁘면 저같이 뭐도 이쁘다고. 양념은 또 어떻게 이렇게 레시피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? 이렇게 맛있게 하는 거. 아, 양념 기본 양념이에요. 파마늘 그리고 청양고추 송송 썰어놓고 그리고 생강술 3숟가락. 난 생강술을 담궜으니까 그거 넣고 참기름 들어가고 깨 들어가고 후춧가루 좀 들어가고. 우리 여친님은 세상에 내가 제일 만만하죠. 그리고 매실청. 매실 좀 들어가고. 뭐 미연 이런 거 절대 안 들어가요. 저는 그런 거 안 먹으니까. 꼬막 이렇게 쫄깃쫄깃한 게 아주. 쌈끼를 잘 삶았다 그랬잖아요. 더 드실 거예요? 안 돼. 밤잠. 밤에 꼬막을 더 드셔. 이거 하나만 딱 이거. 여러분, 꼬막 비빔밥. 꼬막. 또 한 숟갈 더 먹어야죠. 저거 봐, 내 밥까지 뺏어가고. 그게 또 밥이 두. 우와. 큰 걸로 하나 잡으세요, 큰 걸로.
여사님 미안한데 이왕 희생하시는 김에 1분만 더 찍어도 돼요. 구독자님들이 그러겠다. 참 여친 힘들겠다. 디저트. 웃지 마세요. 이런 도깨비를 맞춰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, 기죠, 구독자님들. 맨날 뭐 찌마 뭐, 응? 여러분 디저트 말고. 세상에 그게 하나 다 들어가. 여기서 맺겠습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구독자님, 죄송해요. 맛있는 것만 우리끼리 먹어서요. 생선. 요거 좀 썸네일 하나 찍어보세요. 마지막에. 썸네일. 오케이. 여기서 맺겠습니다.